지금 현재 명예훈이 한 2, 3년 후면 가라앉을 걸로 보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은 차기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안녕하세요. 천황할머니 천부인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님입니다. 네. 네. 일단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돈복이 있는 분이고 명예운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고 뒤죽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지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이분은. 그런 그릇을 갖고 태어난 분인데 현재로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왜냐면 용이 하늘로 승천은 하는데 느리게 승천을 하고 승천을 하더라도 하늘까지 닿지 못하는 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2, 3년 안쪽으로는 승천하는 기세가 많이 꺾일 것이다. 이분 자체는 지금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명예운이 2, 3년 후에는 지켜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 입으로 벌어먹는 사주인데 입으로 흥하며 입으로 명예운의 기세가 같이 꺾이는 분. 그러니까 입으로 흥하고 입으로 꺾일 분. 이렇게 보여지거든, 이분 자체가. 이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아. 살펴봤는데, 한동훈 장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차기 대통령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내년에 총선 여기에도 뭐 나오고, 거론이 있어요.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총선과 아. 대선에 아니면 뭐 이제 다음 뭐 지방선거에 그럴 관직의 운이 또 있는지. 지금 현재 명예운이 한 2, 3년 후면 가라앉을 걸로 보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은 차기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말은 나올 수 있으나 차기 대통령감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진 않아 보이고, 국회의원? 이것 또한 지금은 크게 이분 자체에서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쪽끼리 또 막혀 있는 건 아니네요, 보면. 출마는 할수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 자리로 출마를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분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고 있나요? 그건 몰라요.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저기가 우리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논쟁할 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이 한동훈이라는 분의 운은 차기 대통령감까지 갈수 있는 운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를 보필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할 수 있대요. 말뚝 박아서.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된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최선이고 그냥 그 선에서 별탈 없이 잘 내려오기만 하면 된대. 네, 이분 성향이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격도 내가 좋으면 내 모든 걸다 바쳐서 헌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거든, 그거는. 내가 모시는 우두머리가 잘못됐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나와 연을 맺은 사람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좀 충성을 할수 있는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라앉는 운세고 같이 이제 싸잡아서 무너지는 운세가 되는 거지. 원래는 명예운도 있는 분이기는 한데 2, 3년 안쪽으로는 그 명예운이 가라앉겠다. 지금 51세니까 52, 53, 54. 54세까지로 보이거든요. 54세까지로 보여. 이분의 이 명예운이 좋은 시기는. 한 4월 정도 됐을 때이 사람한테 뭐 줄이 하나 들어오는데 여자 같아. 근데 그게 뭐꼭 밖에서 뭐 바람 피느라 만나는 여자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게 될 여자이거나.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나쁜 줄이 아니거든. 그렇게 또 보이는 것도 있긴 있네요. 인물 신점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저의 신명님의 원력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니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